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일방적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이 일방적일 때는 그 상대는 아브라함은 믿느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자,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될 거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실 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두 번째 약속입니다. 15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두 번째 약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안 믿으면 그런 말 하지 말자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야.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 안 믿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안 믿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친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약속인 걸로 믿지 않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주겠다 그랬는데, 아들을 네가 만들어라, 라는, 알아서 기라는 명령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 부인하고, 사라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아마 우리 보고 알아서 만들어라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약속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신에게 약속해야 됩니다. 제가 꼭, 이번에 농사가 잘 되면 꼭 이만큼 갖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약속하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한테 약속 안 해. 그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사라가 부인이, 여보, 내가 임신이 안 되니, 내가 불임이니, 그러면 아들은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내 몸종,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예요. 그게 이방인 여자지. 그 하갈을 당신 처벌로 만들어서 한번 잘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덜커덕 아들이 생긴 거야.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에요. 그 아들 키우고 있었어. 키우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가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아들을 준다라고 또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지금 열몇 살이에요. 지금 크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 얘기는 안 하고, 이스마엘은 안 하고, 아니 저 사라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에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뭐예요? 어머니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정식 부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사라하고 하갈이 아니고 그 첩이 아니고 본부인 지금 임신이 안 되는 불임인 본부인과 사이에 아들을 주어서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웃어요. 자, 이만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고 웃어. 아시겠죠? 예. 네. 하나님 좀 뭘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 마음 속으로 혼자서 말합니다. 마음 속으로 이르되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뭐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저 이스마엘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열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신 건 아니죠. 하나님 벌써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 너희 부부, 둘 사이에서 이제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날 텐데, 걔가 너희의, 적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진짜 아들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유, 뭐, 제가 알아서 다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번거롭게 이러시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는 아브라함 부부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건 안 되고요.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 놨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라는 것을 몰라. 약속의 책에서 열어보면 명령이 나오면 그걸 그냥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자체부터가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잘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주 열 확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무시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완전히 무시당했어. 하나님이 똥돼 버렸어. 하나님 약속한 건 그건 아예 뭐 하나님 뭐 자꾸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해놨습니다.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뻥이죠 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 자식인 네가 나를 무시해? 내 말을 들어봐 이 자식아. 그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딱 지어줘 버린 거야. 이름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낳게 해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 먼저 웃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사라가 웃었다고 그래. 그쵸.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였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사실 사라는 웃은 적이 없어요. 없고 사라는 언제 웃었냐면 이삭을 낳고 나서 웃었어. 아시겠죠? 그건 제가 이제 미리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네가 낳는 아들 이삭에게도 뭐예요? 내가 언약을 세워. 내가 약속할 거예요.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스마엘 얘기는 그냥 지나갑시다. 내 언약은, 자, 내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자, 이제 하나님은 이름 지어주시고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난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면 나하고 이삭하고 또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도 참 따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나타난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인이 지금 세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그 세 사람 교인 중에 제일 그래도 나은 교인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하니까 안 믿어. 그리고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피식 웃고, 참 따분한 교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그 제일 낫다는 교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줍니다. 박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시당했고, 제일 이제 세 사람 중에 교인 하나는 웃고, 그것도 뭐예요? 경배하는 척하면서 엎드림, 포옹은 경배죠. 그러나 속마음으로 믿어 안 믿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 태어난. 그 아이 이름은 이삭이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소? 하나님에 대한 느낌. 야, 내가 하나님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첫 번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또 다시 재차 약속해 주면서 제 이름까지 지어줄 때, 와,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너요, 정말 믿을만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교인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브라함, 고개 들어봐. 네. 너 웃었어, 안 웃었어? 웃었지, 이 새끼!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빠요. 엎드려가지고 웃었으니까.
그럼 엎드린 거 이거 진심이요 아니요? 아니지. 그럼 아들 싫으면 관둬! 딴 놈이나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약속하고 이름까지 지어줘야 믿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름도 지어줘. 아마 아브라함 그때 아마 이 순간에 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도록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렇죠. 감사하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재차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그때는 아브라함도 유목민 생활을 했죠. 그렇죠? 양, 뭐 염소, 소 다 기르면서. 그런데 그래서 뭐 벽돌집이 아니라 뭐예요? 장막, 텐트집. 그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들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영적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처럼 사람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하나님처럼 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또 한순간 악수했다가 그 다음 순간 뭐요? 확 사라져버린. 어떻게? 전자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순간 뭐요? 턱! 엉뚱한 데 가 있나. 그게 이제 양자 역학적 현상. 원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천사들과 같이 댕기시니까 그 사람 셋이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땅에 몸을 굽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그리고 내가 이제 빵이죠. 이제 빵이라고 번역해야지 자꾸 떡 아닌데 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떡은 빵입니다.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좋다. 네 말대로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안으로 가서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사라에게 이르되 빨리 고운 가루 세
체근을 가졌다가 반죽하여 자 빵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천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엉긴젓이라는 것은 요구르트입니다. 그렇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볼 때 이상한 거는 아니 아브라함이 남편이 여보 손님 왔다 아주 귀한 손님이야. 응? 보통 손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저 밀가루 좀 만들어 가지고 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막 아 송아지 한 마리 또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내가 되는 사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일단 손님한테 뭐예요?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라는 여자 좀 이상해. 인사했다는 말 없어.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안 하니까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 네 마누라 어디 있냐?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도 미뤄보아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상당히 수줍음이 많은, 그렇죠. 이렇게,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좀 뭐예요.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여자 같아.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되 내년 이맘때, 참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도 안 믿어서 두 번째 약속을 이제 아까도 했잖아요, 그죠? 내년 이맘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행이 방문하신, 아브라함 거처를 방문하신 목적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례가 어디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막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러 온 거요? 사라한테 얘기하러 온 거지. 아브라함한테는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라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여자인지, 어떤 성격인지 대충 짐작해가지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걸 보면 제가, 야,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상당히 고생 많았겠다 싶어. 아시겠죠? 자, 내년 이맘때 내가, 하나님 하는 말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 번째 약속이.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 바로 뒤에서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더라. 그런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안 웃었어요. 어떻게 안 웃었다고? 겉으로는 안 웃었다고. 어떻게 웃었다고? 속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사라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는 모르도록 웃었다고, 사라는. 사라는 그런 여자야. 장막 안에 혼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겉으로는 웃는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속으로 사자에 나옵니다. 들었더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하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그런 아들을 갖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그 남편이나 뭐 마누라나 다, 어? 그게 그거예요. 안 믿어. 참, 교인이 세 명밖에 없는데 둘이는 안 믿어.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으로 웃어도, 겉으로 웃으나 속으로 웃으나, 하나님이 웃은 줄 알게 모르게? 알죠. 안 봐도 다 알죠. 겉으로는 전혀 웃는 것 같지 않았는데. 자, 여호와께서 자, 이렇게 이제 사라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곁에 서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 건지 아시겠어요? 다 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사라! 내 목소리 들리지? 일로 좀 나와봐. 그렇죠? 너 웃었어, 안 웃었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보고 나오라고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웃었냐, 안 웃었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라라는 여자는 나와서 인사도 안 해. 네. 뭐, 맛있게 드십시오라고도 안 해. 계속 장막 안에서 안 나와. 그리고 아,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라가 아주 밝은 사람, 쾌활한 사람, 긍정적인 여자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년에 아들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해요? 아마 조미숙 씨 그때서만 네? 예, 아들 준다고요. 탁 튀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좋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해도 속으로 웃고 안 믿어. 참 따분한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나와 봐, 사라. 너 웃었어, 안 웃었어? 너 진짜 아들 낳을래, 안 낳을래?
그런 하나님은 나와 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왜 웃으면서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안 믿으니 아들 내 못 죽었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니라. 예. 네. 우리들 같으면 그냥 관두자. 야, 니네들 이거 이래 가지고는 교회 못 해 먹겠다. 관두자. 그럼. 아브라함 너 말고 또 다른 사람 구해 봐야지. 근데 그렇게 하느냐? 왜 웃고 내가 아들 낳게 주겠다고 내 하나님 아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웃고 안 믿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게 있겠느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참 이해하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뭐예요? 가능해. 예. 네. 여러분,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내년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탁 이렇게. 와, 네 번째 약속. 보세요. 안 믿으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자꾸만 반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네. 이런 하나님 잘못 보면 쪼다 같아. 그렇죠? 그럼요. 안 믿어도 계속 사랑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려는 하나. 그 저는 이 얘기를 쭉 옛날에 읽으면서 아 이제 하나님 정말 멋있다. 자 이제 사라한테는 그렇죠? 사라한테는 세 번째 약속이야. 자 이 정도 되면 웃어도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인사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가 웃었는데도 다 아시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고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웃기는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웃었어. 그 속으로 웃으니까 아무도 안 봤으니까. 이 사람은 웃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남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여자들은, 자기가 그랬는데도 아주 멀쩡하게 안 그랬다고? 우리 남편들은 속 터져,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사라가 진짜 얼마나 골치 아픈 여자인지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랬더라면, 지금 세 번째, 뭐 웃은 것도 알고,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네. 그래도 안 웃었다고 하는 여자가 사랍니다. 와,
여러분하고 좀 닮았나요? 저도 한 사람 압니다.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불신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사도 안 하는, 그에게 계속 뭐를 보이고 있어요? 사랑. 너희들 그렇게 안 믿어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계속 사랑을 퍼부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주고 있어도 사라는 뭐예요? 두려워. 자기가 웃긴 웃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알거든.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웃었으면 벌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두려워졌어.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데, 그런 하나님,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겠다는데, 사라는 뭐예요? 웃긴 웃었지, 내가. 그럼 웃었다고 하나님 벌 주시겠네? 그러니까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웃었던 사실을 부인하며 말하되, 와, 이게 이제 울산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가 안 웃었는데! 안 웃었습니다! 이런 여자들. 와.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볼태기를 뭐요? 예, 이 년아. 그럴 상황으로 누가 몰고 가고 있어요? 살아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아니라, 글자로만 하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는 말을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미운 마음 없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 네가 웃었잖아, 이 년아! 아주 나쁘지. 그렇죠? 하나님을 아주 완전히 무시해. 하나님은 속으로 썼다는 것도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을 겉으로 안 웃었으니까 저 언제 웃습니까? 막 이러고 나오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참 이런 여자와 같이 사느라고 욕받다. 그래서 성경은 자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저는 옛날부터 그래.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읽을 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렇게 따옴표 그렇죠?
코테이션 마크 딱 해놨어. 네가 웃었다.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딱 해놓은 거는 하나님이 어떤 어조로 했는지는 독자가 알아서 이해할 몫이라는 거야. 아니다! 나는 웃었다고! 이랬느냐.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보면 하나님은 계속 무시당하면서도 사랑으로 얘기해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준다. 그래도 아들 준다. 제발 좀 믿어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는데 맨 끝에 가서 아니다! 웃었잖아! 이러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어조로 사라에게 얘기했냐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들을 뭐예요? 줬어요. 박수.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 잘하고 착하면 사랑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벌 주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쫙 성경은 그 대본이 그대로 있어. 그렇게 딱 기록하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화내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줬으니까. 줬고 사라는 어떻게? 그제서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고 할 때, 그때 사라는 드디어 아 약속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게 되는 순간을까지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 믿게 하시기 위하여 못 믿는 사라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겠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믿을 수 있도록 얘기했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게 돼요? 야,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믿지 않고 웃고 이거 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아들을 준다라고 그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구나. 그래서 와, 진짜 날 사랑하네. 이렇게 내가 웃어놓고도 안 웃었다고 거짓말해도 화내시지를 않네. 그죠? 네, 화내시지도 않네. 사랑은 진짜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 때문에 사라는 믿게 되었다. 라고 봐야 돼.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길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예? 어떤 어조로
그러니까 사랑을 최대한 대로 더 나타내 보이면서 어떻게? 아니라 네가 웃었다고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사라는 뿅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사라를 어떻게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귀엽게 보셨다. 박수. 네. 참 귀엽다. 응? 나한테 거짓말을 다 하고, 응?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걸 느끼게 했어. 하나님이 사라에게.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제가 확신을 탁 하게 됐냐면, 이제 쭉 그 스토리의 이야기의 전개를 봐도 하나님이 정말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는 말을 사랑이 가득한 표정과 어조로 말했다는 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장면을 한번 내가, 나도 한번 그래 보고 싶더라고. 우리 애한테. 이제 저는 딸이 둘이고 아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건강식 한다고, 뭐, 초콜릿이니, 뭐, 피자니, 뭐, 도넛이니, 뭐, 이런 거, 코카콜라니, 우리 애들 절대로 못 먹겠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네 살인가 됐어요. 근데 다섯 살 정도 된 그 아들을 손님이 데리고 왔어. 근데 이 녀석이, 초콜릿을, 그 이제 어떤 초콜릿이냐면, 그 비타민 알약처럼 생긴 초콜릿입니다. 그 이제 M&M이라고 그러는데 그 M&M을 이제 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우리 딸 둘이 하고 막내 아들하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응. 그 이제 세 녀석이 다 걔한테 몰려가가지고 손을 내밀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그때 우리 딸 애들은, 8살, 7살, 이렇게 돼 있는데, 손을 내. 그러니까 녀석이 딸들한테는 안 주고, 같은 머슴애라고, 남자애라고, 우리 아들한테만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둘이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한테 또 손을 내밀은 거야. 나눠 먹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너무 급해가지고, 입에 다 쳐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둘이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아빠한테 잃는다고 그랬어. 막내 보고. 너 초콜릿 먹었다고 잃는다. 그래서 딸도 우리가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데이빗인데,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대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게? 우리는 안 먹었어. 이게 위선이란 말이야, 위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우리 딸 둘이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먹었대요.
안 먹은 거 맞지. 그러나 아빠로서 볼 때는 뭐예요? 누가 더 나빠요? 먹은 놈보다 뭐예요? 먹은 놈 고자질하면서 우리는 안 먹었다고 하는 인간들이 더 참 한심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데이빗은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빠한테 이른다고 그러니까 데이빗은 지금 아빠 방, 아빠 침실, 화장실, 목욕탕에 숨었대. 그럼, 그 보세요. 그 너희는 안 먹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어 해요? 아빠가 막내 아들 놈, 먹은 놈, 죄 지은 놈을 혼내주기를 원해.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쁘죠. 고자질하고, 또 혼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자기들은 뭐요? 우리는 안 먹었다고. 착하다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몽땅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인간 아빠로서 봐도 그게 훤히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아빠로서, 그 막내가 불쌍해. 그 초콜릿 조금 얻어먹고, 아빠가 혼낼까봐. 아빠가 혼낼까봐.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숨어가지고 지금 유전자 켜질까 꺼질까. 꺼져. 그 아빠의 걱정은 뭐예요? 혼내고 싶은, 아니, 초콜릿 그거 조금 몇 개 먹어, 그걸 혼내면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아빠는, 지금 이 아빠는 걱정이, 이 자식이 지금 아빠를, 아빠를 혼내는 아빠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왜? 누나 둘이가 아빠가 혼낼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선자들은 다 그런 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나 둘이 아빠가 이제 혼낼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 저는 그 유전자 꺼져가는 막내가 불쌍해, 안 불쌍해? 빨리 가서 이 아빠는 혼내기보다는 뭐 하려고 하고 싶어? 유전자 다시 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인을 보고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하늘과 땅 차이 다르다. 인간들을 혼낸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뭐예요? 빨리 가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다시 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갔어요. 데이빗, 응?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침실 화장실 들어갔어. 들어서 보니까 그 반투명 유리 있잖아요. 그 이제 목욕탕인데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그 반투명 유리문을 딱 닫으니까, 응. 지는 안에서 내가 안 보이고 나는 이렇게 보면 반투명이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보여.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쾌활한 목소리로 데이빗 얘가 어디 있어? 지금 공박기를 해야 되는데 공박기를 아주 좋아했어.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또 받고. 그 아빠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혼낼 거 안 같아. 아빠는 사랑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문을 스르르 열더라고. 공박기 하자는 말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침이 딱 되고, 너 뭐하니 여기서? 그랬더니, 가끔 가다가 피곤하면 쉰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누워서 떡 먹기로 하는 사람들. 그래? 그래, 이제 나와. 아빠하고 공치기 해야지. 근데 자식이 나오면서 배를 이렇게 안고 나오는 거야. 왜? 우리 막내 아들은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초콜릿 때문에. 와, 뭐야. 누나하고 안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하나, 한 개, 두 개, 이렇게 차근차근 먹으면 배탈 안 났을 텐데. 막 이래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배 아파. 배가 아프구나. 배가 왜 아플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몰라.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뭐라 그럴게? 초콜릿 먹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아무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 아플까? 그래서, 그래, 배 아프면, 여기 소파에 좀 앉아 있어. 아빠가, 숟가루 물 타서, 그 마시면 좀 나을 거야. 그래서 이제 숟가루 물 타가지고, 마셔. 근데 탁 마시고,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괜찮대. 여러분, 그 초콜릿 그렇게 씹지도 않고 막 삼켜버렸지. 거기다가 아빠가 혼낼까봐 뭐요? 긴장했지.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플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줘야 나을까? 생기를 줘야죠. 꺼진 유전자 다시 켜줘야지. 그래야 낫죠. 그럼 생기를 주려면 이 아빠가 뭐를 줘야 돼? 사랑을 줘야지. 예. 그래서 그러면 누워봐. 그래서 이제 제가 배를 쫙 주물렀어요. 배를 쫙 주물렀어.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다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식이 누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만져주고 있는 아빠를 다 쳐다보고 있어. 뭐를 느끼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초콜릿 먹은 걸 다 알 텐데. 왜? 누나들이 고자질을 했는데. 아빠는 초콜릿 얘기를 안 해. 즉, 뭐를 안 해? 정죄하지를 않아. 그럼 왜 정죄 안 할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우리 아빠 참 좋은 아빠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됐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탁 켜지면서 세로토닌, 엔도르핀. 엔도르핀 나오면 마음이 기뻐지면서 동시에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 게 뭐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이렇게 하니까, 아빠, 이제 안 아파. 그러면서 자식이 아빠 목을 안고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 고마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 우리 둘 사이에는 비밀 없지? 비밀 없대. 혹시 너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 거 있어? 마음에? 그랬더니 애가,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나 초콜릿 먹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안 먹었다고 그러려고 그때. 아니 그 제가 어떻게 할게? 너 초콜릿 먹었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먹었죠. 이렇게 된 것 같아. 아시겠죠? 네. 그러니 이 녀석이 제 목을 다시 깔아. 아빠, 땡큐. 초콜릿 먹고 배 많이 아팠어. 이렇게 돼서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인간들을 믿음을 더 주시고 그래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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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생명이야, 영생이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